일단 얘는 아예 생긴 것부터가 달라요. 딱 받아서 네. 펼쳐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있던, 신던 스타킹이랑 아예 모양이 달라요. 그냥 네. 내 다리 라인이 그냥 하나 딱 갖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패턴이 들어가는데 얘가 네. 일단 이 메이드 이태리, 이태리 수입 완제품으로서 아르고피사에서 제작을 한 바로 이 수입 완제품 아빠 거들 스타킹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거들 스타킹이라는 건 일반 스타킹은 그냥 일반적인 일률적인 편집 구조가 들어간다면 발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력이 가장 강한 나노 조직으로 들어가요. 이거 한 번 더 꽉 발목에서 잡아주면서 종아리로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풀어줘요. 그리고 한 번 더 압박력이 중위 단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한 번 딱 잡아주고 풀어주면서 허벅지까지. 네. 압박력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단계 압박, 건강한 압박, 압박 스타킹 신을 때는 이런 거 신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리 라인을 이렇게 쫙쫙쫙 잡아가지고 다 끌어올려서 예쁘게 잡았어. 얘는 아예 거들 근육까지 다 하거든요. 네네. 즉 복부 쪽에 이 다이아몬드 패턴 짜임 보이시죠? 네. 배꼽선에서 이만큼이 더 올라와서 딱 입자마자 얘는 거들도 안 입어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스타킹 신고 어떤 분들은 거들까지 땡겨서 입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얘는 아예 하체 고민을 싹 다 해결. 여기 엉덩이 힙선까지 딱 한 번 더 패턴을 넣어드려서 입고 딱 끌어당겨주잖아요. 엉덩이 쪽이 화가 나요. 이렇게 딱 이렇게 땡겨주는 탱글탱글한 네. 엉덩이 힙 라인이 네. 완성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못 만들고요. 이거는 아르고피사라고 하는 메이드 인 이태리. 이태리에서 되게 유명한 이런 또 레그웨어 전문 브랜드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부 다 아예 패턴을 잡아서 전부 다 원사 편집 짜임을 다 해서 그 상태로 항공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이게 바로 밀라노 41의 아빠 거들 스타킹. 그래서 얘는 신자마자 입는 듯이 강력한 보정을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편집 짜임 원사가 네. 다르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에는 라이크라가 또 한번 들어가서 네. 쫄깃한 요 맛을 봐야 돼요. 소리 들리시죠? 그럼요. 되게 탄탄해요. 일반 그냥 여러분 평상시에 신던 거 요만큼만 당기고 손톱 딱 맞다 하면 이렇게 딱 해서 올이 슬륵 나가는 거. 네. 얘는 올이 잘 나가지 않을 뿐더러 요 쫄깃한 요 느낌. 자, 여기다가 제가 아예 볼펜으로 한 번 더. 네. 아니, 볼펜은 왠지 뾰족하잖아요. 이걸 제가 지금 그어도 올이 나가는 게 보이세요? 아니요. 그럼 제가 더 뜯어볼게요. 네. 소리 들리지 않아요? 이러면 확 난리 났을 거예요. 네. 올 하나가 지금 안 나간 거. 네. 이러니 이런 강력한 압박력으로 여러분들의 발목에서부터 다 종아리, 허벅지까지. 다리는 솔직히 타고난 대로 그냥 내가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얘는요, 진짜마자 아예 내 다리라는 새로운 사람처럼 싹 만들어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압박 거들 스타킹 지금 많이 필요로 하시는 건데 네. 자, 여기도 여기지만 지금도 저희가 네. 조금 더 하드하게 네. 아예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어머 일반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도 혹은 자사의 일반 평범한 스타킹이랑 네.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스테플러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라이브 이거 해도 되나 싶을 정도. 잠깐 공개를 한번 이거 제가 스테이플러예요? 스테플러예요 이거. 근데 제가 찍을게요 고객님. 여섯 번 찍었어요. 네. 이것만 해도 견디는데 여기서 한번 쫙 늘려볼게요. 지금 수정 씨가 해볼게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죠. 이걸 견뎌요. 얼마나 보이세요? 탄탄한 원사인지 아시겠죠? 라이크라 보이세요? 원사가 들어가면서 지금 제가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여. 짱짱서 아까는 그냥 네. 워낙 별로 힘 많이 없던 거 쫙 늘어났다면 지금 배 이상은 힘을 줘도 멀쩡하고 보세요. 올이 거의 안 나가는 네. 거. 이러니 보기 얘를 신으면 네. 내 다리 라인이 네. 내 허벅지 라인이 네, 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보정되죠. 그러니까 보정 얘는 되죠. 아예 네. 생긴 것부터가 아예 달라요. 그럼요. 제가 처음에도 어머 그냥 사람 다리를 하나 가서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네. 발바닥 이 안에 압박력이 들어가서 발끝에서부터 그 조물조물 당겨서 신으면 네. 신는 순간 발목 한번 꽉 잡아주고 종아리 제가 또 알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 알 한번 딱 또 잡아주면서 허벅지에 막 출렁거렸던 이살들이 네. 이 안으로 싹 밀착되면서 네. 입는 즉시 보정되는 거.